이거 뭐 싫어? 이거 보름 뭐 오늘 비온대야 하는데요. 1시쯤에 잠깐 온대요. 조금 온대요? 예, 아주 조금. 가야지 이제. 할머니 두부는? 두부는요? 두부. 네? 두부. 두부는 여기 가준. 예, 바깥에 또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들고 가실 거예요? 예. 우리 집 양반이 싣고 가요. 찾아봐요 어디 있나. 아, 여기 찾아봐요. 아우 보따리만 하나 없어. 하우스에 있나? 어디다 놔뒀지? 여기 이런 게래. 제가 갖다 드릴게요. 갖다 드릴래? 예. 미안해, 갖다 드릴게. 아, 괜찮습니다. 아니, 고마워요, 갖다 드릴게. 예. 할머니 가져왔어요. 이거 맞아요? 예, 맞아요. 이게 뭐예요? 아오. 꼬들떼기 있어요, 형님? 꼬들떼기는 없는데. 어째 일찍 나왔었어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좀. 아이고 어떡하지. 오늘의 보온장이라 많이 왔네. 장날 아닌 날은 안 와요. 옛날에는 송리산에도 장사 잘 됐는데 지금 안 된대요. 할머니는 송리산에서 장사 안 해보셨어요? 왜요? 몇십 년 전에 갔댔지요. 잘 되지요. 뭐든지 가져가면 잘 팔려요. 근데 지금 안 된대요. 누구 이거 만들어 온 거예요? 예. 국산콩이? 그럼요, 국산콩. 우리 농사진 콩이지. 해콩 아니고? 해콩은 아직 뽑지도 않았어요. 얼마예요? 6,000원. 하나 개시해봐요. 남자 양반이 개시가 하면 또 잘 팔리지. 최고 큰 걸로요.
다 똑같아요. 예, 그놈이 그놈이요. 감사해요, 개시해 줘서. 아유, 어머니는 안 나오시네요. 어, 다리가 이마 뒤쪽. 하하. 기분이 얼마요? 6천 원이요. 하나 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집에서 해갖고 오셨어, 두 분? 예. 아이고, 힘드신데 그래. 아니, 저기 뭐요, 며느님이 해주시는 게 이거? 며느리가 이걸 하고 있으면 어떡해? 아이고, 참. 늙은이들이 하지. 부부가 얼마나 힘든데. 힘들고 말고요. 돈 다 벌어갖고 뭐 하시려고 신나게 계속 하고 계셔. 죽을 적에 가지고 간다면. 어디 아직 돼 있어? 아니, 저도 아직 없어. 다시 여기 있어가지고 자주 와요. 농사꾼이기 때문에 자주 왔다. 이제 저는 이제 여기 오면은 이제 엄마 만나러 오는 게 소풍하는 기분으로 오는 거예요. 그냥 아 오늘 엄마한테 엄마하고 밥 먹고 오늘 소풍 가야지. 항상 엄마 만나러 오는 게 소풍하는 기분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부지런해서 염색도 나보다 크죠. 이북 양반이라 엄청 부지런해. 남한테 신세 안 지고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아이고, 엄마가 제일 이게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대창 왕순대가 질길 수가 있어서. 아, 그래.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순대. 맛있게 먹게 됐네, 우리 딸내미 덕에. 먹고 맛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네.